도무지 기분이 가늠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캐릭터를 주로 연기하곤 하죠.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 오늘 배우 소개의 주인공 미아 바시코브스카입니다.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1989년생으로 호주 출신의 배우입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바로 발음하기 어려운 그녀의 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유럽, 폴란드계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요. 사진작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영화 촬영장에서 감독과 동료 배우를 직접 찍은 사진을 출품해서 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영국이나 미국의 근대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편인데 이런 클래식한 복장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얼굴선이 고전적이고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화보에서는 이렇게 판타지물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분장이나 의상을 소화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약간 틸다 스윈튼의 어린 버전 같기도 해요. 틸다 스윈튼이 가지고 있는 탈 인간계의 기운을 아주 조금 빼고 소녀스러움을 한 두 방울 정도만 첨가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둘은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서 자매로 함께 출연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아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건 단연 팀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서였어요. 사실 그때도 저 배우 어디서 봤더라?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이름과 함께 이 배우의 인상과 목소리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계기가 된 영화였죠. 팀버튼이 재해석한 어둡고 강렬한 앨리스의 세계에서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창백한 매력을 마음껏 뽐내며 쟁쟁한 배우들 속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립니다. 지금 이 표정 어딘가 살짝 언짢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한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이 표정이 바로 미아 바시코브스카의 시그니처 표정입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눈꺼풀 아이홀 부분에 살짝 힘을 주고 윗입술만 살짝 내민 이 표정은 미아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에서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미아는 마치 인간의 겉모습을 잠시 빌린 다른 별에서 온 존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아 보이거든요.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신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하는 표현방법을 쓰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조금 적고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캐릭터를 주로 맡곤 해요. 작은 목소리이지만 존재감이 분명한 미아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단어를 되게 사뿐사뿐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포인트는 이 사뿐사뿐함이 가녀리거나 연약한 느낌이 아닌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다 이야기하는 소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녀에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한다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서요? 라고 반문할 것 같죠? Say that again.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파워 동안을 가진 배우입니다. 그녀가 주로 맡는 배역도 성숙한 여성의 섹시함을 부각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수수한 인상을 가진 캐릭터를 주로 맡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 보이는 얼굴 속에 간혹 비치는 미아만의 독특한 느낌. 늘 약간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주로 맡곤 하죠. 미아 바시코브스카가 표현하는 이 어려 보이는 얼굴의 독립적인 캐릭터들은 비슷한 카테고리의 여성 캐릭터들 중에서도 유난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자기만의 고집이 단단히 잡힌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흔하지 않으니까요.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매번 극적인 연기 변신을 하거나 뛰어난 발성과 발음으로 대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배우라기보다는 눈빛과 표정을 통해 관객이 함께 감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긴 호흡을 담은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아처럼 격정적이거나 극적이지 않고 매번 눈에 확 띄는 연기 변신을 하지 않아도 현실감 있는 연기로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는 배우들은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부터는 미아 바시코브스카의 영화를 3, 4개 정도 쭉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